유발 후련을 한번 신어볼게요. 이게 어느 정도 그 다른 신발들과 다르게 발이 편하거든요. 예전엔 여기가 너무 좁아서 아예 신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.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신어보고 뭐 촉촉한 걸 알아야 제가 리뷰를 할 텐데 제대로 그 당시에는 아예 신어보지 못하고 어퍼 모양만 봤었는데 왜이 제품이 좀 편해졌나 하는 걸 제가 신어보면서 보여드려 신는 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. 쑥 들어가요 이렇게. 쑥 들어가고 여기 밴드 부분이 크게 이질감 없고 이제 부드러우니까 어퍼 자체는 이제 워낙 부드럽고 하니까 이 정도가 되고 또 여기서 이 상태로 이제 끈을 이렇게 뭐 저기 뭐지 묶으면 발이 밀착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해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길이감은 어떠냐? 이렇게 만지면 뭐 딱히 255mm면 여기가 일단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엄지발가락이가 뭐두 번째 발가락에 가는 기니까 여기 두 번째 발가락 닿는 정도 되면 엄지발가락 약간 이렇게 눌러서 닿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죠. 신고 있는 상태로 이제 스피드포터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리뷰해드릴 때 보면 굉장히 발이 아프다고 발뼈가 어스러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건 그런 게 없어요. 이제 그만큼 이볼 부분에서 이 밴드나 끈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압박감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존에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 이 보면 굉장히 우선 착화가 굉장히 편해졌다. 신고 있는 것 자체도 편하다 하는 느낌이죠. 그러니까 이 제품이면 이제 AG가 나왔다든지 이 상태로 그랬으면 어땠을까? 일본에는 물론 HG가 나오긴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HG가. AG도 당연히 뉴발란스는 지금 AG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은 아닌 것 같고 보면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착화가 편하다. 신고 있어도 편하다. 신고에서도 여기가 크게 압박감이 없어요. GT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좀 없는 편이니까. 뭐, 나이키를 신으셨던 분들 당연히 이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거고,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. 그게 푸마의 퓨처라든지, 울트라도 조금 불편하셨다. 이제 인조가죽을 좋아하는데, 이제 그런 분들은 신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이전 다른 제품들보다. 그러니까 니트에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는 압도적으로 편한 점이 있다. 하는 거. 다만, 그렇다고 그래서 이 어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기능적 특성, 원래 그런 거는 저희는 뭐 별로 신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능성에 관련된 거는. 근데 사실 이 제품도 지금 어퍼에 대해서 무슨 스트라이크 존 면적이 이렇게 그 3D 통으로 만들고, 그 다음에, 옵셋 레이스 시스템을 넣었다고 그래서 여기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발등에 메쉬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메쉬 밴드를 위에 덮는 정도지. 여기 있다고 해서 스트라이크 면적 확대가 이런 건 아니죠. 왜 어차피 면적은 이 발의 크기로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것 같고. 뭐, 발이 편한 진점, 뭐, 그 다음에 이제 힐 쪽도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잘 안착이 되는 게 있고. 그 다음, 다만 이제 힐 쪽이 이 밑바닥 뒤쪽에서부터 이제 약간 홀드감, 단단한 홀드감이 느껴지는 거는 있어요. 그러나 그 제가 보기에는 뭐, 실제 경기를 할때 이럴 때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런 느낌이 좀 있다 하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